자, 12가 프랙티스 1 시작하자. 프라이어 투부터 나오네. 이거는 뭐뭐 이전에 란 뜻이지. 단어 알아놓고, 얘는 시대란 뜻이고, 그래서 현대 시대가 되겠어. 현대 시대 이전에는 중국의 배우지. 얘가 주어거든. 얘가 주어고, 동사가 욜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삽입구가 돼서 먼저 해석을 해보면, whether A or B가 되면 A이든 B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석이. A이든 B이든. 그러니까 시골의 아마추어이든 아니면 도시의 전문 배우이든지 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오케이? 중국의 배우가 얘가 뭐 아마추어이든 뭐 프로든지 간에 rarely 이 단어가 중요해. 거의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야.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런 뜻. 동의어로는 반드시 알아줘야 될게 hardly. 오케이, 그 다음에 seldom. 이두 가지는 꼭 알아놓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respect를 꾸며주자. 그러면 봐봐, 시골에 있는 아마추어든 아니면 도시에 있는 프로든지 간에 중국의 배우는 존경을 거의 즐기지 못했다. 거의 즐기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경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근데 어떤 존경이냐 하면, 사회가, 여기서 페이가 돈을 내다, 원래 이런 뜻이지만, 표하다. 존경을 표하다 할때이 표하다 정도 해석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나 그녀에게, 이건 누굴 말하는 거냐? 이 배우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배우들에게 표하는, 사회가 표하는 그러한 존중을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알지? 옛날에는, 현대시대 이전에는 배우들이 별로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했다. 오케이? 사실상 최근까지만 해도 이런 뜻이야. Until recently, 최근까지만 해도 전문 연기자, 여기서 이제 연기자로 보자. 연기자들은, 연기자는 요 하들리 나왔지, 거의 뭐뭐하지 않는. On living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살다, 생계를 유지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거의. 뭘 가지고는 one stationary troop. 여기서 troop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 이 단어 되게 중요하다. 스펠링까지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특히나 여기가 A라는 게 중요해. 알겠어? 여기 A, stationary 할때 A. 뭐, 이게 정착해서, 뭐 멈춰서 이런 뜻이거든. stationary라는 뜻의 단어가. 그래서 정착해서 한 곳에서만 공연하는 그러한 극단만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돈을 많이 못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러면 한 곳에서만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군데서 일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계속해서 그 연기자를 말하는 거, 배우를 말하는 것이고, 종종 뭐가 됐냐 하면, 뭐가 되었냐 하면, itinerant performer라는 거.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하고 단어 문제 나올 수 있어. 순회 연기자. 순회 연기자라고 하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순회 연기자가 되었다. 콤마 뒤에 ing, 요거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한다.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작은 마을 사이에서, 그리고 루럴 빌리지니까 시골 마을 사이에서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순회 연기를 한 거지. 돌아다니면서 뭘한 거겠어? To perform 연기를 하였다라는 얘기지. 근데 어디서 연기를 했냐면 듀링 페스티벌, 어떤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아니면 to celebrate important occasions니까, celebrate는 기념하다, 축하하다라는 뜻이고, 중요한 어떤, 이것도 occasion이라는 것은 행사 정도로 중요한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했다. 어디에서? 로컬 젠트리니까 이거 유지들, 부자들, 지역의 부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중요한 행사들, 예를 들어 뭐 생일 잔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다는 얘기지. 이해가지?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적인 어떤 배우들은 최소한, 이건 최소한이고, 파트타임으로는 순회 연기를 하였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순회 연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파트타임으로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콤마 ing 또 나왔고, 뭐뭐 하면서, contribute to라고 하는 것은 기여하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기여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에 기여했냐면 이미지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기여했다는 얘기는 인식을 심어줬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오케이? 어떤 인식을 심어줬냐면, vagabond, good for nothing이야. vagabond라고 하는 것은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이야. 그리고 good for nothing은 아무것에도 좋은 게 없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이리저리 떠도는 사람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배우들이 돈을 못 벌었으니까 여기 가서도 공연하고 저기 가서도 공연하고 부르면 다 가서 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 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네. 완전 잉여 인간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해가지? 그다음에 여기 뎃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바가밴드를 꾸며주게 되겠고, afflict라고 하는 것은 폐를 끼친 이런 뜻이다. 폐를 끼치다. 그래서 자신의 수세기 동안, full centuries는 수세기 동안 자신의 어떤 그 직업의 profession, 전문 직업이란 뜻이거든. 직업에 폐를 끼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다라는 뜻이지. 이해가지? 그다음 임페리어. Imperial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란 뜻이야.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 때, 피어리는 시대니까 전체의 entire, 전체의 urban troops, 도시 극단이지는 여행했다. countryside를 언제? 추수 때, 그 다음에 설날 때, 그 다음에 다른 축제 기간 동안에 막 전체 나라를 다, 전체 극단이 다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 오케이. 뭐그 정도로 짧아. 여기 이 부분은 내용만 알아두면 되겠고, 내용 위주로 좀 공부를 하고, 일단은 내가 볼땐 단어만 잘 공부해 두면 될것 같아. 제일 중요한 단어들은 rarely, hardly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거의 범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 알아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테이셔너리, 이거 왠지 단어 시험 나올 것 같아. 이거 스펠링까지 반드시 알아놓고, 그다음에 순회 공연자, 요거 itinerant, 이것도 스펠링 꼭 알아놓고, 그다음에 젠트리 이런 단어들,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꼭 알아둬야 될 것은 rarely, 그다음에 hardly, 그다음에 stationary, 그리고 itinerant 이런 것들 엄청 중요한 단어들이고, 여기 contribute도 이미지라는 게 무슨 말이라고, 어떤 인식을 심어줬다,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라는 거지. afflict 이것도 폐를 끼치는. 알아두고, 그 정도 단어 알아두면 될것 같아. Imperial 이 정도 알아놓자. 오케이, 단어랑 해석 위주로 공부하고 여기까지 끝.